서양화가 청구 이마동. 흥분도 낭망도 없이 일요일이면 일요화가들과 산과 물을 찾아 소품 한 장씩을 그려들고 돌아오는 철두철미 충청도 양반이다. 무명화가의 병풍 그림에서 받은 감동을 마을 뒷동산에서 내려다본 고향의 정취를 석유 상자 위에 괴어놓은 광목 속으로 그대로 옮겨놓던 이마동의 어린 시절에서 따스한 정감이 배어나온다. 한 폭이 화면에 무르익은 풍만한 맛과 화려한 색채의 향연에서 펼쳐놓은 청구만의 세계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화백은 가고 없지만 청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림으로 예술을 승화시켰던 고국의 자애는 화폭 속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제가 이마동 선생님을 뵙게 된 지는 지금부터 1955년이니까 한 31년 전에 보성학교 교감으로 계실 때 제가 그린 것을 그때 사회국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출품코자 하는데 이제 좀 선배분들한테 평을 받으려고 보성학교로 찾아가 뵙죠.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상이 아주 자상하시고 처음 찾아간 제자이면서 후배인데도 퍽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그런 인상으로 대해주셔서 퍽 어렵게 생각했던 생각이 포근한 기분으로 그 선생님과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된 게 화단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첫 시발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비교적 마음도 낙천적이고 누가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비교적 원만하십니다. 인상에서도 풍기는 그대로 성격도 아주 원만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장수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전람회가 있어 갔던 길에 그 선생님 묘소라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또는 미망인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가베이니까 거기서 묘지는 조금 묘소까지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 장례식 앨범을 보고 옛날 회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뉴욕에서 시카고 가가지고 유족하고 회고전이라도 한번 해드리는 게 제자된 도리로서 또는 후배들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또 유족도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와가지고 준비해서 오늘의 이 회고전이 열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마동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81년이니까 이제 한 5년쯤 되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고전과 더불어 어떤 그 재평가전이라 할까. 네. 역사는 늘 새로운 인식의 지표를 통해서 또 미래로 전진한다는 막 그런 뜻으로서 어떤 회고전을 갖다 치는 셈인데 이 선생님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죠? 네. 동경미술학교를 나오셨죠. 네. 네. 대개 1920년대 후반에 동경미술학교를 네. 갔었으니까 예, 우리나라 서양 화단으로 본다면 서양화 도입기의 제2세대쯤 네. 되지 않을까요? 2세대. 네. 그래 지금까지도 몇 작품을 저희들이 이미 감상했습니다만 아, 그 이 선생님의 그 당시에 젊은 시절의 그 작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 이분이 젊었을 때 교육을 받았던 당시 일본 미술계의 풍조라고 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2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서양화의 네. 기류라 그럴까 그런 거하고 어떻게 상맥을 맺어 나가면서 이분의 그림 그 표지라 그럴까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만 점전의 사나이라든가 정물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만 이런 작품에서는 예, 아무래도 그 이 좀 표현주의적이고 네. 또 당시에 그 일본의 어떤 그 1920년대 말에 어떤 미술의 변환이라든가 그런 거와 그러한 그 이 징표 같다 이렇게 강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20년대 후반 같으면 되게 그 일본의 서양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그 이른바 그 외강파라고 그래서요. 네. 소위 일본식으로 다듬어진 인상파죠. 네. 그런 어떤 기운이 하나의 어떤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20년대 후반에 가서는 표현주의적인 어떤 색채의 그림들도 네. 등장하고 네. 특히 이제 이분이 동경미술학교 가서 배웠던 그 선생이 후지시마라고 네. 아주 그 동경미술학교 가운데서도 표현주의적인 어떤 네. 색채가 강한 네. 그런 작가죠. 네, 네. 이 그분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네.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1년에 나왔던 그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했던 작품인데 네. 아마 졸업 무렵 그때 작품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정물하고 그 사나이 그러니까 30년대 네. 초반의 작품들을 네. 보면 다분히 이제 그 후지시마 영향이 돋보이는 네. 것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막 태평양 전쟁이다만 그리고 해방도 되고 또 한국 동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누구나 그랬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별로 그 많은 작품이 남겨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벌써 57년 예, 좀 전에 본 작품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그 거리가 있는 막 그런 작품입니다만서도 예, 여기서는 젊은 시절에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그 두터운 어떤 컨투어라든가 이렇게 윤곽선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어나가는 그런 필지판도 뭔지 모르게 조금 다듬어진 것 같은 막 그런 경향을 보여주시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처음 미술을 서양화를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 희문고보 시절에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서양화가라고 할 수 있는 네. 고이동 선생이 네. 돌아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교편을 잡았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영향도 받고 네. 또 얼마 있다가 그 일본에서 돌아온 그 이종우 선생이라고 네. 그분이 네. 고려미술연구원인가에서 이제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쳤을 네. 때 네. 이분이 또 거기 가서 또 네. 배운 적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비교적 그 이런 시기에 서양화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죠. 근데 네. 예, 불행하게도 이제 그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전 작품은 아까 나왔던 31년 사나이와 33년 정물 네. 그 외에 몇 점 정도가 남아 있는 정도고 네. 아직은 다른 작품은 거의 미확인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어떻든 그 많은 작품만이라도 그 좀 비교적 대작인데 네.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예, 우리들 후학으로서는 아주 천만다행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녀에서도 결국은 이제 표현주의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이고 또 한 개성의 어떤 내부 세계 갖다가 즉흥적으로 표출하려는 막 그런 기운이 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정해진 규범이라 그러니까 틀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 한 성격이라 그러니까 개성을 갖다 표출하는 그런 게이고 좀 전에 본 소녀 같은 데서도 그러한 그 이 얼마간 그 대포롬에 대한 좀 이렇게 그 변형된 그러한 필치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치가 상당히 그 이 터치가 굵고 뭐 어떤 대상을 마무리해 가는 접근해 가는 이런 그 방식이 아주 그 크다고 그럴까요? 예, 시각 자체가 큰 그러므로 해서 대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크게 등장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다분히 봤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 어떤 대상을 그렇게 어떤 표현적으로 들추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 이런 그 기조의 어떤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후지시마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벽화적인 요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화풍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들의 한국 근대 미술사라고 볼까요? 서양 회화의 도입의 역사에 갖다가 지금까지는 어떤 계보적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술사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 지역과 어떤 다른 지역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와 문화의 조우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이분이 남겨놓으신 작품들이 것은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 서양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졌던 일본에 가서 배워왔던 이른바 그 외강파였던 그 화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3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이 이마동 씨를 비롯해서 몇 작가들이 상당히 그 표현적인 어떤 색채의 어떤 화풍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 점은 우리나라 어떤 서양 화단이 점차적으로 그 표현의 어떤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도 지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점전서부터 꽃이라든가 정물, 북악 연봉 그리고 이 지금 북악 연봉이 조금 남아서도 60년대 초부터는 그 전까지 분이 보여주셨던 아까 오성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의 어떤 굵은 선맥이라든가 또는 그 중후한 이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 경쾌해지면서 어떤 세필로서 이렇게 묘사되는 어떤 밝은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그런 어떤 화풍이 이 다분히 인상파적인 어떤 그런 감각에 어떤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초기에는 표현적인 어떤 색채를 들고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어떤 인상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과 어떤 접촉이라든지 그런 이제 합봉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특히 60년대 작품들을 보면 물론 붓을 가지고 그리긴 합니다만은 상당한 작품들 가운데 그 이 마무리 작업을 이 나이프 터치로 가지고 이렇게 꼭꼭 눌리주면서 아주 분할적으로 묘출하는 그런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다분히 인상파적인 어떤 이 기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단지 이제 저도 당시 그런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상파가 어떤 점묘라랄까 점의 집합으로 구성을 하는 어떤 전체 사항으로서의 파면을 제시되는 것이라면 이분의 그 60년대라는 것은 그런 점묘보다는 이렇게 무슨 비가 내리듯이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놓은 선묘라 그럴까. 그것에 그, 그러니까 마치 그 돗자리에 오를 갖다 서로 짜나가듯이 날씨로고, 날씨 줄실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말하자면 수직과 수평의 관계인데, 주로 그 수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짜나가는 그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뭔지 모르게 그 한국의 돗자리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러한 구조 형식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지 그런 기법이 이제
물론 인상파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그 붓을 잘게 썰어 나가는 어떤 분할적인 기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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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분할적인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자연 대상이 우리 어떤 시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주 그 현란한 어떤 효과를 준다고 하는 네. 그 증만은 틀림없고 또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본다면 아, 크게 이제 인상파적인 어떤 그 이 줄기 속에 네. 포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점이죠. 나는 본대 학교 다닐 때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서 결국 경제적 이런 문제에서 그 문학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문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문학이라는 것은 경제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면 되느냐 이래서 제가 이 사학계에 투신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자 점차적으로 회사가 안정되고 이래서 시간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지가 원하던 한이 맺히는 문학계통에 나갈라 이래 생각하니 그 공일 하루 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걸 어쩌면 되느냐. 이걸 차라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 완전히 문의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신문에 보니까 일요화가가 발족이 돼서 그런 광고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요화가를 찾아가서 제가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입회를 했는데 대강 그것이 1962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초대에 그 일요화가 회장이 바로 이 지방 이마동 화백 청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 부회장 직을 그 담당하고 그래서 장기간 그 일요화가에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느낀 것은 어떤 것을 내가 느꼈느냐 한다면 좋은 선배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그 온화한 참 충청도 양반의 온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뭐든지 그 자상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반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게도 도와라 이래 배웠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 그림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 지도를 받은 후에 역시 그림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역시 개성을 가지고 발휘하고 자기의 결국 그 느낌을 가지고 결국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게 추상화 그중 발전해 왔다 하는 그 연유를 지금은 어설프지 지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역시 짧게 갔고 하지만 자연은 또 유구하게 남아있는데 또 동시에 예술도 유구히 남아서 오늘 이 이마동 화백의 5주년 해고전을 한다 하니 그 예술의 그 참 긴 것을 새로이 지가 느끼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헌대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어떤 다 그려진 결과로서의 작품을 갖다가 감상한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이마동 선생님의 작품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작품을 하나하나 그렸을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화면에다가 붓을 칠하시면서 그러한 그 작업의 결과로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기까지의 그분의 여러 가지 심성적인 거라든가 또는 지금 붓을 올리는 작업의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현재까지를 소홀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갖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한 미술 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근대 미술사의 어떤 기중한 그런 업적을 남긴 또 지금 우리가 보기는 저런 작품들이 바로 앞으로 이 나라 근대 미술의 사안 증언이 되는 거고 또 역사 미술사의 현장을 갖다가 확인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없었고 또 여러 전쟁이 된 기미도 있었고 또 특히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라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격동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혼란기에 어떤 예술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됐을 테고 또 그때 미술을 배운 그런 이마동 선생과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 이런 여러 가지 문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한국 근대 미술사에 미친 이마동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역할도 있을 테지만 사회 문화사적인 역할도 귀중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분은 그 한 사람의 화가로서도 물론 그 위치를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 어떤 측면에서는 미술 교육자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예컨대 예, 해방 전에도 학교에 오랫동안 네. 계셨고 해방 후에는 보성학교 교감 그리고 네. 홍익전문학교 학교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홍대 학장까지 네. 역임하면서 예, 줄곧 어떤 그 교육계에 몸을 담아왔다고 네. 볼 수가 있죠. 예, 따라서 예, 이분의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작품도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작가로서 어떤 예리한 점이라든지 날카롭다든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 측면보다는 네. 오히려 예, 아주 그 심성이 부드럽고 온화한 예, 그런 어떤 교육자적인 어떤 풍모가 작품에 그렇게 잘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네. 아주 부담 없이 보게 예. 그림을 보게 하고 네. 그것은 이 작가가 어떤 자연 대상을 부담 없이 접근해가는 네. 그런 어떤 방식에서 나오는 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특히 흔히 그 미술사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걸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알려진 작품들이죠. 그러나 이 화가라는 것은 도처에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화가 있는데 모든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기록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걸작만을 아는 것은 그 미술에 대한 지식의 지식을 갖다 너무 이렇게 틀에 잡아놓는 그런 또 위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이마동 선생님을 어떤 그 직업적이고 또 의식적인 그런 화가 이렇게 그림장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심성을 좀 전에 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드러내서 네. 보여주려는 막 그런 작가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아마 어떤 부담 없이 자유로운 막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 어떤 틀에 막은 듯이 네. 이 규약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매우 그 심성적이고 본성적인 어찌 보면 거의 충청도라는 너무 탱기적인 말씀드려서 좀 우습습니다만 뭔가 그러한 그 이 온화로운 한국의 어떤 자연의 품성이라 할까 네. 그런 걸 간직한 그런 작가가 아니었으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 작가들이 이제 뭔가 글작을 남긴다고 하는 이 그런 네. 어떤 의식보다는 이번에 이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 살아가는 것 자체 거기 네. 벌써 그게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네. 그 방식하고 거의 일치된 것이 아닌가. 네. 예, 뭔가 자기가 아주 걸작을 남기겠다고 덤비는 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네. 예, 그런 그 아주 온건한 어떤 태도가 네. 온건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이 입장이 네. 이 작품 속에 아주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이 생전하실 하셨을 경우에 저도 뭐 더러는 많았습니다. 오 선생님 좀 접촉이 많으셨죠? 네, 저도 예,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우선 인상이 아주 그 이 후덕한 네. 그러니까 덕치를 지니고 네. 있는 네.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이 할아버지 상이라고 할까요? 네. 아버지 상이라고 네. 할까? 아, 그런 그 이 품이 큰 네. 예, 그런 인상이었죠.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좀 전에요 60년대 중반에 잠시 시도를 했던 그런 그 이렇게 분할적인 막 네. 그러한 경우를 빼고는 지금도 보는 저 작품에서 그렇고 또 지금 누구도 그렇습니다만 뭔가 그렇게 그 이 덤덤하게 네. 너무 이렇게 그 이 그러니까 저분의 그림은 어떤 자질구레한 부분들이 꽉 짜이듯이 규격적으로 모여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막 구조적인 해화라기보다는 우선 전체상이 있고 그 전체상을 갖다가 어떤 부분들이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막 수사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로서 참가하는 막 네. 그러한 구성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을 보는 태도죠. 네. 자연을 그렇게 큰 네. 시각으로 네. 예, 우선 보고 네. 점차적으로 이제 이 세부적인 것은 그 큰 것을 도우는 네.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동원시키는 네. 그런 방식이죠. 그 그림에도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죠. 네. 뭐 어떤 그 심리학자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서도
사람이 이렇게 방이라든가 어떤 외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 곳에 이렇게 턱 하면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그 방에 저기 피아노가 있고 저기 의자가 있고 저 의자는 비싼 거냐 무슨 싼 거냐 여러 가지 그렇게 부분 부분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그런 그 잡다한 부분적인 인상의 전체를 가지고 갖다가 이제 어떤 하나의 방에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 그 방이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는 조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의식을 못 한대요. 네. 반면에 이제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강하게 인상을 받고 나오는. 네.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미적인 태도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런 자질구레한 장식보담도 전체 방의 분위기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 이바동 선생님이고 후자에 속한 그렇겠죠. 아마 네. 그런 분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60년대 후반경에 오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인류화가의 예. 이 소위 지도교수로서 네. 이 말하자면 인류화가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는 네. 그런 역할도 하셨는데 막 그 무렵부터 이 일요화가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붐이 형성된 그렇게,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일요화가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또는 전문적인 어떤 쟁이들이 아닌 네. 정말 생활인들이 하나의 어떤 즐거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그 이 태도죠. 네. 예, 그런 그 기풍을 조성시켰다고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도 이분의 어떤 그 이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아주 동감입니다만 큰 거의 공감 아닌가 네.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미술사도 그렇습니다만 예, 이 근대 미술이라는 자체가 예, 그 이전 시대에 말은 그런 그 말하자면 직업화된 또는 전문화된 그런 화가라기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그 이 일요화가적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요화가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미술학교를 나와야 한다든가 또 무슨 상을 타야 한다든가 이런 식인 사회적인 제약으로서의 어떤 틀이 아닌 매우 그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자유로움을 갖다가 추구를 해서 예,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나가는 막 이런 추세인데 예, 근대 화가력이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세잔으로 렌사운드 미술학교를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고갱이다, 고호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무슨 그 사회적 표지로서의 미술가라는 그런 그 틀을, 예, 말하자면 그런 면허증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린 입장에선 이로 화가적인 네. 그러한 그 이 네이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근대적인 역할이었었는데 그런 뜻에서도 아마 이마동 선생님이 미친 영향 또는 역할은 네. 평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일요화가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네.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이 전개되고 시작한 것이 이제 대개 60년 후반경으로 볼 수 있다면 네. 그 이제 그 기폭제 구실을 한 그 역할을 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예, 미술의 어떤 생활화가 네. 그만큼 예, 넓은 그 폭을 네. 지니게 했던 예, 그런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공간을 네.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만홍 선생님의 그 개개 작품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요. 말하자면 네. 사회적 역할로서의 측면인데 그러니까 예술을 갖다가 어떤 전문가 내지는 직업가의 독점물이 아닌 보다 넓은 뜻으로서의 어떤 이 전인적인 네. 말하자면 근데 원래 그 히랍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가 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고 예, 어떤 특수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예, 말하자면 권위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매우 그 이 자유롭다 하는 네.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 그러한 그 미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유대해 나가고 또 그런 걸로 구성된 어떤 사회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미술의 환계라고 그럴까? 네. 미적인 환계. 네. 그러한 것을, 그러한 그 기원을 갖다 유발시켰다는 그러한 공간은 네. 아무래도 평가되어야 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인류 화가에 이제 관계됐다고 네. 하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그 이분의 60년대 후반에서 이제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했던 작품 소재라고 하는 것이 되게 네. 이 야외에 나가서 어떤 자연을 묘출하는 네. 이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자연을 묘사하는 태도가 예, 초기에 비교적 50년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그 인상파적인 그런 어떤 색채가 네. 이 후반기에서도 많이 검출이 됩니다. 네. 가령 아주 경쾌한 어떤 터치라든지 네. 예,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두운 색을 많이 쓰지 않고 네. 아주 밝고 예, 또 청색 계통을 많이 써서 네. 아주 투명한 효과를 낸다든지 참 그랬었죠. 이분 예. 참 그 청색 계통 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역시 이분의 그 이 뚜렷한 하나의 경향으로 구분한다면 자연주의를 네. 예찬한 그런 그 화가다 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을 보는 방식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물론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은 막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감상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그 구조적인 짜임새가 있다 그럴까 역시 자연은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어떤 한 개성이라 그럴까 네. 심성을 여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런 형식으로서 나타날 때 저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자연을 확인하는 막 그런 입장일 텐데 막 그런 그처럼 자연인데 아무래도 그 자연은 이마동 선생의 경우는 한국적인 자연, 네. 곧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랄까 네.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한국 사람들의 네. 심성이 뭐냐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네.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만 네.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체질, 심성이 네. 이 상당히 그 해양성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그 해양성에 가깝다고 네. 하는 것은 이 상당히 그 낙천적인 요소가 네. 많은 그런 민족이다. 네. 그런 민족이 보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밝고 건강한 네. 자연이다 하는 네. 것이죠. 이분의 그 후반기 작품은 특히 그런 그 밝은 자연을 묘사하려고 하는 네. 예, 그런 그 화풍 그런 어떤 네. 태도가 아주 농하게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아주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밝고 건강한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분을 갖다 설명하는데 매우 그 아주 적절한 네. 또 요약된 그러한 그 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방문 오셨을 때는 그때가 언제나 처음 방문 오셨을 60한 5, 6년 될 거예요. 아 7, 8년 되는구만. 67, 8년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글쎄 그때 이제 미국 시찰 오시고 불란서도 가시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보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아마
몇 개월 계시다가 일단 다시 들어가시고 그 후에 아니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몇 년 있다 오셨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건강이 좋으셔서 일단 왔다 가시고 두 번째 오셨다가 가시고 세 번째 오셨을 때 아마 불란서를 가실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불란서 가신 것이 72, 3년도인데 그때부터 아마 건강이 나빠지기 당뇨 때문에 나빠지기 시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됐잖아요. 됐어요. 근데 미국 오셔가지고 그림을 전혀 스케치랑 못하셨잖아요. 저기 그래도 좀 그리셨죠. 좀 그리셨는데 그때 밖에 나가서 조금 그리시긴 그리셨는데 워낙에 이게 저기 뭐예요 피곤하시고 그러셔가지고는 재료는 사러 다니시자 그래서 많이 사러 다니셨는데 그림은 내가 알기로는 몇 장 안 그리신 것 같아. 열심히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걔가 나는 그 양반을 사실 저 우리가 미국서 결혼 오고 그래서 잘 그 양반을 여러 번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아마 내가 생각하고는 그 양반이 천성적으로 낭만적이시고 걱정이 없으신 분이라 자유롭게 모든 걸 생각하시고 별로 걱정이나 근심이라는 걸 모르시고 생활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 안면에도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항상 웃으시고 또 틈이 있으시면 독서도 즐기시는 걸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뵈었고 한마디로 해서 예술가라서 낭만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좋은 작품도 내시고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색채라든가 구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낭만적인 요소가 나타나듯이 일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 병상에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버님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게 아주 엄한 가정같이 안 길르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 개방적으로 길르셨다 그럴까 재밌으시고 웃은 소리도 잘하시고 또 아버님이 식도락이 시려서 음식도 바깥에서 맛있는 거 잡수고 들어오시면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집 꾸미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여간에 모양 내는 것서부터 어머니 역할까지도 하신 것 같아. 옛날에 예, 좀 전에 그 가족분들한테도 맡으른 얘기입니다만서도 이분이 70년도 초죠 2-3년서부터 네. 이제 이 당뇨병이 도졌다고 하는데 네. 잘 아시듯이 당뇨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병발 증세를 일으키는 막 그런 병이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또 뚱뚱하셨고 그래서 네. 그 또 체질적으로 매우 거의 낙천적이신 분이었고 네. 막 그러한 그 체질적인 어떤 내서는 어떤 병을 갖다 증상을 해내는 그런 힘은 좀 약해하셨던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압도 높아지시기 시작했고 또 당뇨가 심해졌을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그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그 네. 병말 증세를 갖다 유발시켜서 결국 이제 그것이 이 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막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만 그런 증세가 10년 초부터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말기에는 거의 실명이 돼서 작품을 네. 하지 못했던 네. 그런 국면까지 갔다고 네. 그러죠. 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저기 78년에 그린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상하게 된 이 비원 추세기요.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그림을 그리실 때는 거의 시각이 네. 약화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내장 같은 게 아마 심화됐던 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당뇨 막 이것은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악화됐고 지가 이분을 빚는 것도 막 미국을 떠나시기 전인데 여러 가지로 그 거동이 네. 예전과 같지 않으시던 네. 그런 상태여서 제가 이렇게 그 부축을 해드려서 택시를 잡아드린 그런 네. 기억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이제 75년, 76년 하니까
아주 이제 후반기 네. 작품이죠. 네. 그러다가 81년에 작곡했었으니까 그리고 예, 79년, 뭐 80년, 81년 네. 이 무렵에는 거의 작품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 이 지금 나오는 그 76년 이 작품은 가장 후반기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앞서 포함 작품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네. 걸 발견합니다만은 이 후반기로 올수록 네. 물론 그 이 신체적으로는 네. 그런 병을 네. 갖고 계시고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뭘 그린다고 하는 듯한 즐거움 같은 것이 네. 상당히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무슨 달관의 어떤 경지라고 할 수 네. 있을까요? 아주 그 부식하는 대로 그냥 내맡기는 네. 아주 허심한 이런 그 이 체온 같은 것을 네. 예,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먼저 목련도 이분은 목련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는데 네, 60년대 목련이라는 것은 뭔가 즐겼던 게 이렇게 강하게 네. 이렇게 표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본 저 76년도 작품의 목련에서는 예, 원성생께서도 지적하신 막 그러한 어떤 달관이라고 할까요? 네. 말로 표현하자면 막 그러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 생각으로는 이제 이 우리 이마동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막 그냥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 뿐더러 여러 가지 교육자적인 측면도 있었고 본인 자체가 매우 거의 원활한 네. 그런 그 원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고 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그런 작품가 작가와 우리나라 그 내미술사 막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 볼 때 네. 어떤 그 기교적이고 재주가 많은 그런 작가 또는 공허한 천재라기보다는 아주 밝고 건강한 아까 네. 오선교수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실체적이고 생활적인 그런 화가가 아니었으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어떤 한 이 작품으로 연장시켜 주었던 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생활인이자 네. 그 건강한 생활이 작품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나온 네. 하나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